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노래한 이 찬송은 존 뉴턴의 목사가 1779년 작시해서 동년에 발간한 올리 찬송가에 하나님의 도시 시온이라는 제목으로 실렸는데 구약 이사야서 3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 도다를 시편에서 또한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는 1725년 7월 24일 런던에 태어나 1807년 12월 21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거칠었던 젊은 생에 대하여 제1장과 여러 곳에서 설명하였거니와 그리스도의 은혜에 사슬을 한번 묶인 이후에 철저하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이 되어서 그의 여생을 주님께 바쳤는데 그는 많은 찬송가 작시한 외에 영국의 복음학교의 설립자의 한 사람이었고 유명한 성격 주석가 스캇을 길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잊고 그의 생활이 180도로 방향이 바뀌었는데 그보다도 명기해야 할 것은 그의 모친은 비록 그가 7살밖에 안 되어 세상을 떠났으나 그 모친의 건건한 신앙의 씨가 일찍이 그의 마음에 심어졌습니다. 그러나 가시밭길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지 못하다가 토마스 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영역이 그의 가시덤불을 불사른 후 무섭게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의 모친은 영국 교회를 반대하는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 신앙으로 뉴턴을 길렀습니다. 그리하여 어린 뉴턴의 마음에는 신앙의 씨가 뿌려져 한참 자라나려고 할 때 그의 모친은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신앙은 언제고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어 그의 신앙을 본받아 자녀는 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신앙이 자라 언젠가는 주의 환경에 가시던 불을 뚫고 용서 숨쳐 나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이 찬송은 근 200년을 전해 내려오면서 제약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선으로 높이 솟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노래했고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한 장군이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이 37세 벌써 장군이 되었고 군대 천재라고 불리우는 장군은 잘 알려진 있는 스토넬 잭슨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6척이나 잘생긴 체구며 턱을 두른 구레네 나루 등은 그를 훨씬 늠름한 장군 풍채를 내게 했으나 그는 좀처럼 머리를 빗질 않았고 구두를 닦는 법이 없었으며 낡은 긴 책모자에 군복은 늘 낡은 것을 입었는데 단추는 거의 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그토록 용감해서 적을 살려보내는 일이 없었으나 교회에서도 기도를 인도할 때는 어찌나 숫기가 없어 떠는지 그의 무릎이 서로 마두뜨리는 소리가 날 정도라고 하며 끝내는 주저앉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늘 혼자서 쉼없이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그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잭 장군은 전투하지 않을 때는 기도하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광신자라고까지 할 정도로 감사 기도하지 않고는 냉수도 마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주일에는 편지를 쓰거나 읽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렉싱턴에 있는 버지니아 군사학교에서 자연과 과학, 군 전술학을 가르쳤는데 그의 강의 시간에 기도를 가졌습니다. 그는 혹시 흑인 침례교 주일학교를 설립하고 그가 모든 유지비를 담당했습니다. 이 장군은 전쟁과 기도하는 시간에 틈을 타 가끔 찬송을 불렀는데 어찌나 음치였는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간단한 찬송도 올바르게 부르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찬송만은 틀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잘 불렸는데 그 찬송이 그가 가장 좋아하고 즐겨 부르며 은혜 많이 받았던 바로 오늘 이 시온성과 같은 찬송입니다. 그가 이 찬송을 부를 때 그토록 잘 부르는 것을 보고 모두 놀랐다고 하니 그가 이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를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장군은 많은 전투의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는 한 번도 그 승리를 자기의 탓으로 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투 승리를 보고할 때 늘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를 승리로 축복하시어 주셨습니다. 라고 하여 그의 부하들은 이 말을 농담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포 사문 하나는 마태 또는 다른 것들은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들이 늘 성경 말씀을 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부하들은 발포할 때마다 적 장군의 명령
사망에 인하여 지옥문을 장탄하여 보낸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1862년 잭 장군은 그의 부하와 더불어 하루에 52마일이나 되는 장거리를 강행군하여 셰넨도까지 왔는데 날이 저물어 셰넨도 골짜기에서 야영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병사들은 강행군에 지쳐서 쓰러지며 불침번이 걸릴까 염려할 정도였는데 새벽이 밝아 병사들이 일어나 보니 싸늘한 날씨에 산마루의 이상한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장군이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며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가장 사랑하는 찬송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긴 책모자를 들고 구렛나루와 덥수룩한 얼굴은 하늘을 향한 채 이 찬송을 계속 부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이 찬송, 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찬송.